지난해 애리조나 창단 20년 포지션별 최고 스타들을 뽑았을 때 마무리 투수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밴쿠버 볼파크를 20년 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가보니까 많이 건물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그때 있던 클럽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들이랑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들 하얀 머리도 생기고 다들 조금 이제 세월의 흔적들이 좀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 보니까 아 시간이 많이 갔구나. 그때는 정말 그냥 빨리 한국 가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생각해보니 그때가 좋았구나. 그런 추억이 잠겼죠. 만약에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아니면은 뭐 영상통화도 하고 뭐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할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혼자서 좀 외로웠었죠. 힘들었었고. 네, 그때 당시에는 불펜에 통역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영어 사전 하나 들고 혼자서 들어가 있었고 혼자 들어가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뭐 한두 경기도 아니고 1년에 160경기잖아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야구에 대한 좀 질린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요즘에 현진이가 잘하는 거 보면은 야, 괜찮네. 그리고 충분히 한국에서 하고 가서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하고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죠. 20대 초반에 김병현을 다시 만난다.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잘 참았던 것 같고. 근데 참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구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참았던 것 같고 개인적인 사생활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해서 네 이상한 네 네 그냥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손가락을 왜 들었을까? 그것도 제 자신한테 솔직한 네 감정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네 억울하니까 분명히 선발투수 잘하고 있었는데 마무리 투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마무리할게 했는데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상황이 플레이오프 딱 올라가서 9회 투아웃에 주자 1, 2루인데 갑자기 왼손 타자가 나온다고 저를 뺐어요. 그리고 나서 왼손 타자가 안타를 맞고 게임이 끝났죠. 그리고 저희는 홈경기에 홈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 소개를 하는 와중에 병현 팀 뭐 넘버 51 근데 관중들이 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가나 먹어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잘못 전달은 됐지만은 내가 하고 싶다고 했냐 마무리 너네가 시킨 건데 아니면 그럼 결정을 나한테 하라고 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제 자신한테 솔직한 일본에 잠시 1년 갔다가 네. 또 KBO 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옛날처럼 어떻게 하면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혼자서도 해도 안 되고 독립리그를 갔다 왔었고 이게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그때 이제 불펜에서 1이닝 2이닝 던지면서 아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좋아졌구나. 근데 한국에 가면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왔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 야구를 접하고 그거는 좋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오고 싶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왔어요. 근데 원했던 걸 못 얻고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잘했으면 아마 계속 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거고 호주는 솔직히 뭐라 그럴까 이제 기아에서 나올 때부터 식단 조절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고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던 거였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됐어요. 어느 정도 궁금했던 것도 풀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내가 미국에 가서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기 관리죠.
한국에서는 항상 같이 운동하고 뭔가 체계적인 이렇게 관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뭐 식단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대한 그다음에 운동선수들 술 굉장히 안 좋죠.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질롱 코리아를 안 가고 멜번을 갔는지 그 부분에서 궁금해합니다. 아, 질롱 코리아는 어쨌든 어린 친구들 그리고 되게 한 자리라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감으로써 뭐 그 제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멜버른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호주 리그 자체는 사실 수준이 굉장히 좋은 네. 선수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뭔가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꽤 있었고 마이너리그 유망주들 그리고 일본의 각 팀에 네, 괜찮은 선수들도 많았었고 국가대표를 뽑아놓으면 굉장히 잘해요. 우리 선수들이 모아놓으면 잘하는데 이제 각 팀을 이게 뿌려놓고 보면은 숫자상으로나 좋은 선수들을 갖고 있는 이걸로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린 친구들이 좀 더 분발해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야구들도 조금 더 야구의 전반적인 뭔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죠. 은퇴식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조금 아쉬움 그런 건 없나요? 은퇴식에 대한 미련은 일도 없고요. 솔직히 허전하죠. 열심히 지금까지 그리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했던 건데 이거를 그만둔다고 하면은 네, 눈물 나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만두더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후회 없이. 그리고 제가 제일 잘했던 거니까 야구로 뭔가를 해야죠. 그리고 저 같은 선수를 안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김병현 선수 같은 선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닐까요? 아니요, 절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좋았었는데 그거를 꾸준하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고 못 배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가르쳐주고 그게 우리나라 한국 야구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현입니다. 열심히 야구만 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다른 걸 해보려고 합니다. 왕년에는 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네, 지켜봐 주시고 김병현 화이팅!